네, 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요술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십니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요.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죠. 멘티쌤 우리 조명국 강사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멘티쌤 조명국입니다. 네. 갑자기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네. 네. 남자분들은 왜 이렇게 조기 축구에 심취하는 걸까요? 오늘 축구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그 이렇게 자기 취미에 이렇게 몰입하는 특히 이제 중년의 남성들 조기축구, 낚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성분들도 취미에 심취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축구에 남성분들이 진심인 이유가 뭘까? 그렇죠.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왠지 조명국 강사님은 축구를 아주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수비만 했던. 축구 안 시켜줘서 뒤에서 농구했던. 농구를 좋아하셨군요. 아, 제가 좀 재미가 없었어요. 맨날 수비만 시키고 뭐 네. 재미없는 것만 시키니까. 아, 공격을 해야 재밌는데. 그렇죠. 그런 거는 보통 좀 힘센 애들이 네. 앞에 가고 네. 저같이 약간 이제 공부만 하는 친구들은 약간 뒤에서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월드컵 때만 축구 모르고 여기 있는 세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근데 농구는 좋아하셨던 거잖아요. 농구는 그때 이제 운동은 하고 싶은데 축구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껴주지 네. 않고 슛도 못 쏘고 하니까 농구는 누구나 슛을 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아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그런가 봐요. 자기가 이렇게 좀 효용성이 뭐든지 해가지고 약간 만족감이 있어야 거기에 몰입을 하는데 뭐 남자분들이라고 다 축구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잘하시는 분들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공이라도 한번 잡을 기회가 있어야지 좋아하지. 못 잡아본 일인가 봐요. 단 한 번도 잡아볼 수 없으면. 네. 그리고 저같이 이제 공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골키퍼가 좀 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기록지 기니까 좀 이렇게 방어. 근데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책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이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냥 긴장하기 시작. 너무 너무 긴장이 돼갖고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 긴장이 싫어서 네. 저는 스포츠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걸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 축구공이 어떻게 휘는지 뭐 이런 물리적인 설명은 이동식 씨가 가장 잘할 텐데. 이런 거 실제 그러고 보면 월드컵에 나간 선수들은 그 부담감을 참 어떻게 이기나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원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그분들이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네. 저는 이제 그래도 후회되는 게 있다면 어떤 그래도 체격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쵸. 어렸을 때부터 공을 좀 무서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인생이 바뀌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후회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해보고 후회하는 것도 있고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해봐서 후회하는 거는 그래 뒤끝이 안 남는데 이렇게 안 해보고 후회하는 건 계속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후회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말씀하신 대로 안 한 것보다는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독실 씨가 공을 열심히 안 찬 것에 네. 대한 후회가 더 크다. 왜냐 한 거는 이제 하고 나서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수복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네. 안 한 것은 내가 그 가능성을 전혀 뭐 확인해 볼 기회가 없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뭐 나이가 뭐 저희가 막 60, 70은 아니니까 지금도 사실 축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조기 축구 할 수 있어요. 뼈 부러지면 잘 안 붙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고 허리야.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후회 중에 하나에 또 화를 그때 내가 화를 냈어야 됐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불킥의 전담 항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하길 잘했지. 내가 차라리 참고 넘어가는 게 낫지이지 말을 해버린 다음에 나중에 말할 걸. 그렇죠. 그런 이야기. 침묵은 금이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참을 인자 세 개만 살인도 이렇게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할아버지 같아요. 그런데 우리 멘디쌤이 이제 이 얘기 바로 화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저 진짜 이거 하면 진짜 백만 가지도 물어보고 싶어요.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화 안 내십니까? 화 내시죠. 화 나세요? 네. 막 화가 납니다 지금. 지금 나신 것 같아요. 앵그리 모드처럼 됐어요. 좀 네. 전에. 네. 화가 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화를 잘 참는 사람과 잘 못 참는 사람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내지를 못 하는 분도 있. 다고 하죠. 화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아,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죠. 아예 없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네, 화라는 감정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네. 화를 좀 못 내는 분들이 뭘까? 제가 또 뭐 늘 얘기하지만 이것도 자존감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쓰는 비유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뭐냐면 두 분에게 택배 상자 두 개가 도착을 했다고 네. 가정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상자를 열었더니 흔하게 볼 수 있는 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네? 돌. 네? 제가 뭘 샀나요, 근데? 아이패드를 샀나요? 근데 그건 누가 그냥 이명에 누군가 보냈다고 가정을 하고 돌이 들어있었어요? 돌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질문을 한 세 가지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긴장된다. 어떤 집에서 재밌다. 이제 열었으니까 이 돌을 어딘가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야 됩니까? 네. 두 분은 어디다 둘 것인지. 기생충이 생각나네요, 영화. 어디다 둘 건데요? 그 저희 텔레비전 앞에 이제 그런 거 되는 그 문갑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그거 오른쪽에다가 이제 쫙 올려놓을까요? 돌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길에서 볼 수 있는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그럼 원래 그 김치나 이게 장독대 안에 된장 할 때 원래 써야 되는 건데 거기 장독대는 없으니까. 제가 필요해서 산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누군가한테 받은. 보냈어요. 전 베란다요. 베란다. 네. 좋아요. 두 번째 질문은 심플하게 대답해요. 네.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네, 그렇게 버리면 안 복잡한 되는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아, 지인이 놀러 와서 네. 이 돌 필요 없으면 나 줘라 이렇게 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면 되죠. 그렇죠. 주신다. 네. 아, 그러니까 저... 이게 선물이면 주기 좀 그래. 누군가 줬어. 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빨리 대답을 해요. 달라 그랬어. 내가 돌을 달라 그랬어. 이덕실 씨 나 그 돈 줘. 그 돌 줘요. 아 그거 드려야죠. 아, 예. 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질문은 그 지인이 보다가 이제 떨어뜨린 거예요. 돌을. 네. 산산조각이 난 거죠.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치워야죠 빨리. 치운다. 네. 치워야죠. 같이니까 같이 따라가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 이 질문을 다른 대상에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택배 상자 열었더니 엄청나게 귀한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오. 이게 정품 증서도 있고 네. 가짜 아니라는 걸 알았죠. 네. 똑같이 질문하자면 이걸 어디에 두실 건가요? 숨겨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다 숨길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 아, 아기 기저귀 놔두는 곳 아래다 숨겨놓으면 도둑이 거기는 안 뒤지지 않을까요? 전 장롱 안에요. 장롱 안에 둔다. 네. 좋아요. 또 이제 지인이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돈이 너무 없어. 네. 이거 그냥 줘라. 했으면 어떡하죠? 다이아몬드를요? 네. 그거 바꿔서 환전해서 좀 떼어주면 안 돼요? 떼어주는 건 안 되고. 아 그럼 준다 안 준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못 주지면 어떻게 줘요? 못 준다. 우리 가훈이 도와주지 않는 거다. 다이아몬드로 도와주는 건 좀 어렵다. 아, 어렵다. 네. 나 이건 귀한 해요. 거고. 네. 그건 솔직히 아니다. 네. 네. 그렇죠. 마지막 질문은 안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이걸 흠집을 확 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이아몬드는 흠집이 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아, 여보세요. 대답을 네. 빨리 하라. 그러면 네. 저는 그냥 보상을 요청하겠어요. 그렇죠. 혹시 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일단 심정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나한테 아기를 갖고 한 거니까. 이걸 물어볼 것 같아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들어있지? 되게 현실적으로. 정말. 예. 그렇죠. 두 대상에 대해서 제가 같은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네. 왜 답이 달라졌을까요? 값어치가 다르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스스로는 내가 나를 돌로 여기느냐 혹은 다이아몬드로 여기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나를 돌로 여긴다면 누군가가 하찮게 여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냥 그럴만해. 그러라. 어쩔 수 없지. 그냥 너 줄게. 시간, 내 노동시간 이런 것도. 근데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당연히 뭐 조금만 흠집을 내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대응을 하겠죠. 그렇구나. 그렇죠.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제 두 분이 이제 자제분이 계시잖아요. 자제분이 뭐 선생님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왔어. 네.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실까? 화를 안 내실까라고 생각한다면 화 당연히 내겠죠. 내겠죠. 갑자기 화가 막 나는데 그렇죠. 냉정하게 그렇죠. 해야 됩니다. 냉정하지만 가만히 있진 않으시겠죠. 아, 뭔가의 조치를 취하겠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한테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그렇죠. 바꾸든지. 아이한테라도 적어도 알고 있어 지금 부모 그러니까 부모로서 내가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어라는 거라도 얘기를 하니까 넘어가진 네.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종합을 해보면 내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부담감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존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요. 오늘 갑자기 뒤통수 맞은 기분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화를 잘 못 내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불킥하는. 그런데 내가 화를 내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한 값어치에 대해서 내 생각들이 어떻게 되면 잘못 틀어져 있을 수 있다. 되게 놀라운 상황인데 네. 근데 화를 내고 안 내고가 나의 값어치도 있지만 지금 내가 화를 냈을 때 저 사람이 어떨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분위기 쌓여지는 그게 싫은 거예요. 맞아,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부적인 이유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얄미운 사람들은 화를 내기 힘든 곳에서만 슬슬 긁거나 건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 그게 전략이었나? 이제 깨닫는. 그래도 깨닫기 있어야겠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혹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화를 내고 나면은 너 왜 화를 내? 하면서 쪼잔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다 세팅을 해놓고서 아니면 나는 너한테 이거 도움이 되라고 조언을 한 건데 아, 왜 화를 내는 거야? 너 이렇게 예민하니? 너 잘 되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슬슬 긁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을 지키는 짜증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네. 있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약간 교묘하게 공격한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교묘하게 공격한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하면 상대방도 당연히 화가 나고 그렇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뭐라고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공격하는 분들의 심리를 보면 보통은 열등감인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네, 저 사람을 깎아내려서 나랑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면은 나도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리니까 네. 교묘하게 공격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특이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짜 맛있네. 이 특이하다가 그러니까 뉘앙스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이 사람의 어떤 의견이 정말 재밌고 신기하다도 있는데요. 유니크하다는 네. 특이하다도 있는데 공격적인 특이하다도 있어요. 아, 맞아. 이때는 시선이 중요해요. 보면서 이런 거 선생님 좋아해. 진짜 특이하시네요. 이거랑 네. 오, 특이하다. 그렇죠. 맞아요. 좋아해? 굉장히 특이하다. 많이 당해본 것 같은. 네. 요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직접적인 공격은 아닌데 뭔가 이제 기분 나쁜 그쵸.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 맞아요. 거랑 또 제가 들었고 어떤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에 대한 소문이 많이 들려. 이런 것도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맞아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많잖아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누가 그러던데 요즘 분위기가 그래.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분석해본 결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얘기 많이 하고 다닌다. 나에 대해서. 맞는 것 같아요. 네. 야.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모님한테 화를 잘 못 내는 이유는 이제 그 자체가 약간 불효의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이가 그렇죠. 들어가면서 네. 부모님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때를 쓰고 화를 내도 어차피 부모님이 만들어진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런 갖고 계신 가치관은 안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뭘 얘기하냐 어차피 안 먹히는데 하면서 이제 좀 거리를 두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저희 집에 있는 11세가 요즘 저 상태인 것 같아요. 11세가요? 저희 집에 있는 11세가 지금 딱 이 상태인 것 같아요. 화를 안 내요? 알았어. 이런 거는 엄마한테 얘기해도 엄마는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거를 11세가 습득을 이미 한 것 같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만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되게 심각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너무 화를 쉽게 낸다든가 작게 내는 것도 문제인데 안 내고 못 내고 못 내고 그리고 심지어 사실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일상화된 무기력증으로 인해서 화가 안 느껴질 정도가 된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건강하게 화를 내는 방법이라는 게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네. 건강하게 화를 내는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네.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감정과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네, 왜 내는 화를 왜 낼까요,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상대방한테 알리려고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 즉 이 어떤 부당한 상황을 그만해달라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요구. 아기가 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배고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밥을 달라까지 들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낼 때 그냥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데만 집중을 해요. 그 다음에 뭘 원하는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리고 화 안에서도 사실은 화를 내고 싶다기보다는 그 안에 좌절된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난 사실 너가 이렇게 말해서 슬펐어, 우울했어, 좌절했어 이런 식으로 이 감정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게 건강하게 화를 내는 방법입니다. 공감을 바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내 속마음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건 너의 그 말을 이제 더 이상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너의 맞아요. 행동이 나한테 상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건강한 거고 조금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전 침묵이라는 방법을 좀 씁니다. 침묵? 침묵. 침묵. 네, 침묵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생방송에서 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녹화 해보세요. 방송에서 뭐 이런 거죠. 이제 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약간은 저를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저는 그거를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이 순간에 버티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저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보통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대답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갑자기 그 대화가 확 끊기면 상대방이 집중하게 되죠. 이 사람한테 내가 잘못 말했나? 내가 뭔가 말에 실수가 있었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대화를 옮기거나 미안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식으로? 눈은요? 딴 데를 못 들은 척 하나요? 아니면 거죠, 지금? 그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질문, 쳐다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질문을 들었는데 대답을 안 하면 말하자면 우리가 그 카톡 이야기할 때 항상 익시반 익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었는데 대답을 안 하면 예의가 아니다.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의를 내가 차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가 무례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써야 되고 만약에 이제 반박하는 경우가 있겠죠. 왜 너 이런 걸로 말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까 말한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석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아하, 너가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거절을 하거나
분명히 항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특히나 직장에서 어떤 무례한 이야기 혹은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성적인 상사가 잘못된 표현을 했어요. 그때 그냥 내가 뭔가 대답을 안 하면 안 되니까 하하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게 제일 최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항상 문제가 됐었죠. 그때 오히려 그러니까 건강한 화를 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딱 잘못했다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말하자면 이제 그 야한 농담을 들었어. 그럼 싸하게 만들든가 할든가 대답을 안 하고. 싸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 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저는 저 방법 되게 잘 쓰거든요. 승질나면 말을 안 해요. 근데 부부싸움에서 저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요? 왜,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뭐 이덕실 씨처럼 연경 MC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화났나? 이래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럼 오늘 말 안 하고 싶은가 본데 우리 와이프는. 그리고 제가 3일 동안 말을 안 했는데 나중에 3일째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왜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랬더니 입을 먼저 또다시 화가 나서 이제 네, 그랬더니 상대방이 우리 신랑이 뭐라고 했냐면 화났어? 왜? 이제서야? 3일 지나서야? 그러니까 아 미안해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방이 눈치를 채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그거였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눈을 마주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저는 딴 데 보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뭐 딴 일로도 기분이 자주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눈을 보고 뚫어지게 보고 말을 안 해야 이게 효과가 있나 봐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중급인 방법도 있습니다. 중급 왜요? 방법은 되묻기라는 방법이 있는데 되묻기. 뭐로 말했어요. 네. 그럼 네? 진짜요? 막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이 사람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이상한데? 아 진짜요? 제 헤어스타일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한테?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지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딱 그 생각을 들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건 사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공격할 의도라면 그걸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나 기분 나빠서 너 그 머리 공격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냥 뭐 오늘 조금 뭐 가르마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아 그러시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일단 다음에 내 표현을 그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뱉을 때 조심하겠죠. 조심하게 되네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이제 움찔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방이 그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런 전략이 좀 통하네요. 아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약간 몰상식한 사람이다. 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되묻기라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표현을 하고 근데 이런 것도 약간 공감 능력을 요구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실수했다. 내 잘못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반성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공간이 있지 않는 게 좋겠죠. 자리 박차고 나가는 게 화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닐까. 고급도 있어요. 중급까지 있어요. 맞아요. 고급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정석적으로 말하기였던 거고 그게 잘 안 되면 네. 사람마다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한 가지 또 재밌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아, 네. 뭔데요? 왜냐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하는 방법인데요. 그럼 둘이서 한번 해보실래요? 뭐냐면 네. 예를 들면 뭐 독수리님이 저한테 결혼해야죠. 왜 안 하고 계세요? 아니 진심으로요. 그렇죠. 결혼해야죠. 아니 기분 나쁘게 해봐봐요. 진심 결혼하셔야죠. 네. 결혼을 왜 해야 되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계속. 우리의 DNA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네. DNA에 각인돼 이제 사회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왜 해야 되나요? 계속 물어보네.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좋기만 한가요? 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네. 상대방이 인지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역시 네. 못하면 마지막에 가서 나간다. 이런 것들이 기분이 나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지금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나름의 나의 불편함을 표현하는데 네. 상대방이 정말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데 계속 같이 해야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는데 그분은 전혀 이해를 못해. 내가 되묻기를 계속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뭐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신나가지고 계속 그냥 같이 말싸움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사실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복장 터지고 그럴 때는 차라리 어느 선에서는 직접 얘기를 한 게 낫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이게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독실 씨가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잘 그런 얘기를 하려고 막 심장이 막 저기까지 뛰어왔다 내 심장이 저기까지 막 뛰어. 그 얘기를 불편하죠. 그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부터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말로 면대면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메일이든 문자든 메시지는 한 번은 그 혹시 오해를 불러 일으키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네, 의사 표현을 어떻게든 하는 게 제일 좋다. 개인적인 생각. 예전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왜 중요하냐면 상대방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아까 이제 감정을 표현하려고 한 거는 나의 행동이 이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대부분 몰라요. 아하. 몰라요. 그래서 이 화가 어떤 감정이 좌절됐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조금 이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 그냥 짜증났어라고 표현하는 것과 아,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해서 정말 슬프고 좌절했고 우울했고 힘들었어요. 네. 라고 말하면 어떤 거에 더 가중치를 주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은 감정을 밝힌 사람이 더 이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 의사표현을 하는 게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나 자신에게 도움이 주는 거에 방점이 있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나요?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 감정을 돌봐주고 어떤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나를 존중하는 게 있고요. 상대방한테 네. 정보를 줘서 상대방이 이제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두 가지 방법. 자존감 입장에서는 앞에 게 훨씬 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걸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친한 지인이었는데 그 사람의 말투 중에 한 가지가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다 좋은데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게 나쁜 의도는 아닌데 계속 마음에 걸렸었는데 한 번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독수 씨, 나는 이것부터 이것까지 요게 진짜 기분이 별로야. 그걸 굉장히 오래 얘기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행동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서 그러거나 말거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조금 쓰나요?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많이 네, 신경을 쓰고 두 번 얘기할 거 한 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행동이 교정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얘기를 했고 내가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마음을 쓰레기장 만들지 않고 네, 그거를 배출했다는 것 자체가 분리수거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나를 챙긴 거기 네. 때문에 그렇게 마음 편해진 거죠. 의외로 그 사람이 그래 타격감이 없더라고요. 같은 얘긴데. 그 다이아몬드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부서진 다이아몬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하고 뭔가 해달라고 내가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나를 돌보는 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7살짜리가 저한테 뭐라고 해도 타격감이 1도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5살짜리가 저한테 아무리 심한 요구를 해도 그러니?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그 친구의 말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부담을 느끼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쵸. 그걸 좀 그렇게 완화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근데 우리 문화 속에 네. 사람들이 다 있는데 맞아요. 화를 내면 참 절제 안 되는 사람, 조절 안 되는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쟤 왜 저래? 분이 쌓여지게. 불로 일으킨 사람은 그냥 싹 빠져나가고 화를 낸 사람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문화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맞아요. 화낸 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가 있냐면 아우 장난이지 너 이렇게 예민해 하면서 이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그렇죠. 사실 그거 되게 비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이 사람은 사실 참다가 터진 건데 그거를 아유 너 왜 이렇게 예민하니 뒤끝 있다고 오늘 이상하다 너 일종의 자기 방어 같은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교묘하게 공격하는 분들은 자기는 공격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묘하게 공격하고 상대방이 반응하면 이거에 대해서 방어를 이제 제대로 못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방어하듯이 왜 예민하냐 또 공격하는 거죠. 상대방이 또 약간 수그러들고 자기의 목적이 달성돼서 이 사람이 기분을 나쁘게 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죠.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군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맡아서 이기고. 태극전사들 네.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근데 이제 화를 내는 방식도 좀 세련되면 좋겠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족들끼리 있을 때 화를 내면 그냥 막 소리를 질러요. 아 싫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받아줄 거 뻔히 아니까 가장 가까운 친인들이니까. 근데 그게 약간 원시인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싫어 11살짜리한테도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엄마도 싫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서 네, 미러링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좋은 방법으로 내 의사표현이나 내 화를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아쉬움이 원시인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원시인된 기분 그 화에 화가 이제 다양한 감정이 다 그렇지만 다 발달하게 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의 기능이라는 게 있는 거죠. 기능이요? 그렇죠. 네, 있을 것 같아요. 화라는 게 도대체 무슨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필요해서 그렇죠. 네. 두 가지 방향에서 이걸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프랑스 심리학자인 프랑스와 룰로르가 내감정 사용법에서 이 분노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투태세에 돌입하게 하는 그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두근거리면서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상대를 위협해서 이러한 전투태세가 필요 없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막 흥분하고 숨이 가빠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몸에 긴장이 생겨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게 그래서. 근육에 긴장이 생겨서 여기 네. 주먹을 딱 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싸울 수 있게 만드는 전투태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 그래서 이제 뭐 동물의 위협이나 혹은 다른 부족이 공격해 왔을 때 그것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네. 이제 다른 부족 사람들이랑 이제 싸웠을 때 위협을 받게 되겠죠. 그 사람 두려움을 느끼고 네. 그럼 그 사람들과 이제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많은 인구가 모두가 만인에 대한 투쟁을 했다고 쳐봅시다. 네. 그럼 모두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누군가는 이제 권력을 갖고 힘을 쓰고 누군가는 이제 두려워서 숙이고 하면서 인간관계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없어졌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진화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분노의 기술의 이제 저자인 매튜 맥케이는 화의 기능이 어떤 스트레스의 중단과 해소라는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화를 내면서 네. 내가 겪는 뭐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감각이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트 폭력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네. 뭐 이제 이별 폭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절당하고 거부당했을 때 너무 슬픈 거예요. 네. 너무 좌절스럽고 근데 이거를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너무 힘든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것을 화로 전환해서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옳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쵸, 잘못된 그쵸. 방향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화로 전환하기 좀 쉬운 거죠. 근데 제가 제일 짜증나는 순간이 뭐냐면 나는 감정이 화가 났어요. 근데 내가 화를 내도 되는 건지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 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무례한 건지 판단이 안 서는데 네. 문제는 그 판단을 빨리 해야 화를 내고 끝을 내는데 그 생각하다가 끝나요. 집에 가서 화를 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싫어요. 근데 이 상황만 보자면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나중에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카톡이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메일로든 표현을 하는 게 일단 나를 존중하는.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네. 그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어쨌든 나중에라도 아 미안하다라는 표현이 오면 나를 존중할 수 있으니까요. 화를 낼 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화가 나도 되는 상황인가. 두 번째는 화를 내도 되는 상황인가. 이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가 났다고 하면 무조건 부당한 상황을 당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 내가 좀 자존감이 낮고 피해의식이 좀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그냥 좀 피곤해서 기분이 안 좋고 혹은 나를 못 봐서 인사를 안 받아준 건데 맞아요. 그거를 나 무시해서 그러네? 나 하찮게 여겨서 그런 거네? 하고 화가 난다면 그건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전 전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오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합당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애매하면 화를 일단 내기 전에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혼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주위의 친구들한테 상황을 좀 설명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이런 상황에서 아 그건 좀 네가 예민해서 그랬던 것 같아. 화 안 내도 될 것 같아. 라고 듣는다면 이제 화를 안 내도 되겠죠. 화가 네. 안 나도 되겠죠. 두 번째로 화를 내도 되는 상황이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중한 존재로 대비를 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가 나랑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 그럼 화를 내라고 할 거니 안 할 거니. 이 상황에서 그래도 화를 내야 돼. 혹은 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뭔가 화를 내면 오히려 어떤 이득이 없고 상처를 받거나 더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감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즐거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는 게 꼭 필요한 거죠. 이게 참 생각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또 생각이 많아. 이미 많은데.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네. 어떤 부당한 일을 겪고 왔을 때 화를 못 내고 왔다고 하면 부모된 마음에서 좀 마음이 아프니까 네. 아니야 너는 화를 내도 돼. 그러니까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다른 측면 생각해 보면 하도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또 반대로 너무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서로 화만 내내는 그런 분노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화를 낸다라는 명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화를 내는 것도 방식이 많은데 현명하게 그리고 굉장히 잘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사실 살면서 화를 잘 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화를 내는 법도 배운 적이 없죠. 저희는 잘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우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른한테 버릇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한테도 내 의사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내가 엄마 아빠를 이해하게 되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뭐 사춘기라는 이유로 뭐 벌컥 화를 내본 적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말대꾸도 하지 마라. 하지 심지어 마라. 뭔가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말대꾸 하지 말아라라고 요즘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요즘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찌 뭐 어른이 말하는데 눈 똑바로 들고 대드냐고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조금 네. 안타까운 거죠. 양육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은 좋고 어떤 감정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모든 감정이 다 의미가 건데.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감정은 뭘 위해서 나왔고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고
이렇게 좀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그냥 소리 지르고 때리고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절제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쵸.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화가 인류에게 필요한 거라는 걸.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그러니까 결국은 좌절된 감정들이 문제니까 그걸 잘 이해해주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그 인사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회사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제 기억에 회사에서 업무를 잘해서 깨지는 거는 네. 몇 번 안 돼요. 한 10년 다녀도. 근데 인사 잘 안 해서. 아. 뭐 네 눈빛이 이상해서. 아. 이런 걸로 야단 맞는 적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스도 아니면 나의 상사도 나를 못 봤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럼 옛날에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장님 저 인사했는데 못 보셨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죠. 약간 기분이 상했다는 표시를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이제 그걸 어떻게 대답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미안해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사실 그게 해소가 되는데 그 상사도 저 자식은 봐라 자기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맞아. 꼬박꼬박 인사를 안 하네? 이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쌓여가지고 오해가 오해를 그렇죠 불러일으키죠. 네, 그게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아요. 내가 스스로를 존중 못하면 저 사람도 날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쉽게 판단하는 거죠. 네. 제가 인사 안 했을 거야. 나를 안 좋아하니까. 그렇죠. 이러면 또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쓸데없는 과정인 거죠. 예. 괜히 화낼 필요 없이 훅 들어가서 사실 본질을 짚으면서 화내지 말고 못 보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또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그 표현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아요. 전화로 주문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미리 다 대본을 써놓고 전화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인간관계라는 건 쉽지 않고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차 계속 네. 강사님과 함께 계속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고 이런 거를 바꾸면 내가 좀 즐거워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상.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맨지쌤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잊을 수는 쉽니다. 우리 맨지쌤 조명국 대표님과 함께하는 심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